99강. 네. 요 설명. 브라우즈 파일을 통해서 볼게요. 네. 99강. 네. 어, 99강에서 아마 이제 JSP에서 바뀌었겠지. 네. 여기서 아티클에서 애드에서. 네. 그러니까 왜 이런 형식이냐면은 요거.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 알지? 액자식 구성. 제기 함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예약을 두 번 이중으로 걸어야 돼. 뭐냐면은 파일 업로드가 끝나면 뭐 이런 식인데 아무튼 자. 자, 여기 얘는 체크 앤드 서브밋이잖아. 네. 얘가 되면은 결국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네요. 근데 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하지. 체크 다 하지. 네. 어, 체크하는데 갑자기 이걸 만들지. 네. 스타트 서브밋 폼. 어, 얘가 근데 보면은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는 요거 요것만 제끼고 보면은 그냥 폼 전송이야. 이게 끝이야. 얘의 본질은 이게 다야. 이건 뭔지 알잖아. 보내기 전에 왜 얘를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다? 파일 선택된 것들이 들어 있겠지. 네. 근데 이걸 빼야 돼. 왜냐? 이미 이 파일들은 그 전 프로세스에서 업로딩이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치, 그럼 두 번 전송되는 거잖아, 이걸 한다는 거는. 네. 그치? 그 다음에 끝나 있는 거예요? 어. 어디서? 여기. 아... 그치. 그 다음에 대신에 뭘 주입받아? 젠 파일 IDS 스트링. 네. 파일 업로드 두 개 했으면 이게 뭐 1, 2나 뭐 3, 4나 뭐 7, 8이나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거를 쏙 받아들이고서 얘는 뺀 거야. 그래서 이 스타트 파일에서 이거는 결국에 그냥 파일 업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근데 맨 처음 뭐부터 실행되는 거야? 괄호 안쪽에서 먼저 실행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실행이 아니잖아, 그치? 얘, 그럼 얘가 이 괄호는 이거야. 요것만 실행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얘가 딱 실행이 되고 나서 하는 거야. 야, 업로드 해야 되냐? 왜냐면 업로드 파일을 안 했으면은 바로 다음 3기로 스킵하면 되냐. 그래서 이게 입력됐는지 이게 입력됐는지 해서 둘 다 안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운석세스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운석세스가 뭐예요? 잘 봐봐. 요게 뭐야? 요게 이거지. 네. 이건 알겠지? 네. 그게 요기스로 들어가는 거야. 변수야 그냥. 아, 잘 봐봐. 이걸 5라고 생각해봐. 숫자 5라고 생각해봐. 네. 숫자 5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지. 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서빙 스타트 폼이 들어있지. 네.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 거기. 여기 들어간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사실 얘야. 그럼 온석세스가 실행되는 건 뭐야? 사실 얘가 실행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맞아. 이걸 가지고 있다가 눈치 봐서 바로 실행해야 된다 하면 바로 터트려버려 끝내.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거 구성해서 여기로 날릴 거고 데이터는 이걸 거고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무조건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요 석세스 여기 이건 뭐냐면은 이 파일 업로드도 언젠가 통신을 갖다가 응답이 온단 말이야. 먼 미래에 얘를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야. 어, 그러면은 요청이 두 번 날라가. 얘를 딱 실행하면은 먼저 파일 업로드가 먼저 돼. 네. 그 다음에 한 1년 뒤에 응답이 와. 파일 업로드 완료됐고 얘가 거기서 수신된 편지 안에 뭐 들어가냐면 거기 젠 파일 아이디가 들어있어. 아무튼 얘가 수신된 편지는 자동으로 얘 실행할 때 넣어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실행이 될 때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로. 여기 안에 젠 파일 IDS 이게 들어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채워서 전송하는 거야. 이중 전송이야. 1차 아작스 전송, 그 다음에 아작스가 끝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폼 전송 이게 이렇게 되죠. 왜냐면 봐봐. 왜 이렇게 했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여기 파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전송 버튼 눌렀어. 근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왜 동시에 안 보내냐. 얘는 실패하고 얘만 발송된다던가 아니면은 얘가 실행이 돼야 뭐가 완성이 돼? 파일 아이디가 생성이 되지. 네. 그 다음에 얘가 돼야 되는데 동시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먼저 돼버릴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얘네가 뒤늦게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순서를 보장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끝난 다음에야 되도록 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야. 요로 갔다가 네. 응답이 오면 그때 석세스 성공했을 때 얘를 실행해라.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실행하지 말고 너가 여기서 얻어온 응답 편지를 여기다 부어줘라.
근데 얘는 결국에 뭐야? 얘는 결국에 얘야. 여기 안에 되는 거야. 얘 카톡이라 생각하면 돼. 카톡이라 생각하면 돼. 우리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서버가 있어. 나한테 뭐 준 거야? 야, 이미지 받아. 그럼 이미지 받았어. 그러면은 얘가 야, 내가 그거 저장했고 거기다 파일은 1번, 2번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듣고 나서야 얘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답장이 오면 그때 그 얘가 받은 정보까지 총합 수집해가지고 여기다가 회원가입을 하는 거야. 이걸 하려고 내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거야. 근데 이거 모르는 거야. 왜냐면은 얘가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얘가 응답하면 얘에 대한 답장이 오면 얘를 해라. 그런 뜻이야. 사실 이 구조에서 아작스를 빼버려도 되지 않나? 아, 근데 그런 폼이 발송돼 버리잖아요. 네. 얘를 아작스를 뺀다는 건 얘를 폼으로 전송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폼 전송되면 페이지가 이동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건 뭐 이건 어떻게 아작스 파일 전송할 때 이걸 쓰는 거야. 그냥 폼 아작스 파일 전송이라 치면 돼. 그냥 이 공식이야. 아, 폼 데이터를 여기서 담아서 하면 돼. 그럼 요 안에 뭐 들어 있어? 요 안에 사실 파일 같은 거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폼 안에. 이렇게 일로 들어가는 거야. 정리돼서. 폼 안에 그 업로드할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요 안에 폼 파일 말고도 다른 거 들어 있지. 뭐 제목이랑 내용이랑 그런 것도 들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싸그리 정리돼서 어떤 형태로 여기 정리가 돼서 들어간다라고 데이터들이. 보면. 근데 실제로 여기 안에서는 제목이랑 내용은 안 써. 실제로 파일만 써. 근데 뭐 굳이 뭐 뺄 필요 없잖아 그냥. 그 제목이라는 게 내용은 안 쓰여 여기서. 전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야. 끝? 네.